우리 친구들 안녕? 오늘은 촉감놀이의 끝판왕인 우블랙을 만들어 볼까요? 실험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그릇, 물, 전분, 물감만 있으면 준비 끝! 제일 먼저 그릇에 전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에 물감을 넣고 섞어줍니다. 그 다음 전분이 담긴 그릇에 물을 넣을 거예요. 꿀팁을 알려드리면 이때 물의 양은 전분 양의 절반만 넣어주세요. 물을 한꺼번에 붓지 않고 조금씩 넣어요. 그리고 전분과 물을 잘 섞어줍니다. 실험 준비 완성! 이제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전분에 손가락을 넣어볼게요. 어?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아요. 주먹으로 치면 어떨까요? 제 손만 아플 뿐이네요. 그렇다면 천천히 손가락을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와는 다르게 천천히 넣으니 들어가네요. 이번엔 우블랙을 손에 가득 쥐어봐요. 손을 펴면 액체처럼 흐르네요. 이렇게 손으로 움켜쥐면 고체가 되고 힘을 풀면 곧바로 액체가 되는 신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과학 원리는 점탄성이에요. 점탄성은 끈적끈적한 점성과 원래대로 돌아가려는 탄성을 모두 가진 성질을 말해요. 현미경으로 우블랙 입자를 관찰하면 물과 전분 입자가 섞여 있어요. 전분이 완전히 녹은 것이 아니라 섞여 있는 것이랍니다. 이 전분 알갱이 사이로 물이 드나드는데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물이 이동함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신해요. 물과 전분은 외부 힘으로 충격을 받으면 물 입자가 전분 입자보다 빨리 튕겨나가요. 물 입자가 튕겨나간 자리에 전분 입자들이 순간 서로 단단하게 뭉쳐 고체처럼 되는 거죠. 그리고 충격이 사라지면 물 입자들이 원래 있던 자리로 빠르게 돌아와서 액체처럼 변하게 된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오늘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우블랙을 만들어 보았어요. 재료도 간단하고 실험도 간단하니까 모두 즐겁게 실험해 보면 좋겠어요. 하수구나 변기에 버리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안녕!